하더라고요. 저한테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. 그래갖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건데 나도 너를 원하지 않았다고. 제가 근데 어디 나도 뭐 어디 네가 왔냐고. 어 나는 네가 아니었다. 내가 원하는 아이다. 그러고 근데 이제 딱 주춤하더라고요. 얘 너무. 내 생각이 웃긴 게 MZ들은 자기가 낳은 거에 대해 책임질까요? 그렇죠. 아니 MZ들은 자기가 낳은 거에 대해 책임이 잘 지는 스타일인가요?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는 요구하기 쉬운데 내가 낳았다고 그게 나한테 불편하면 버리는 게 에고의 본식인데 원래. 그러니까 이 말 안 해도 되게 우리가 되게 도덕적인 책임감을 요구하는 말이잖아요.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. 사실은 남한테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냐. 너의 생을 희생해라. 너희가 한때 잠깐 한번 한 짓에 대해서도 너의 평생을 책임져라라는 이런 식 무서운 말이란 거 알고 할까 한 그냥 궁금함이 들어서 그 말 되게 무서운 말인데 따져보면 그러면 우리가 임자한테 너도 한때 네가 한 결정에 대해서 평생 책임져라 무섭지 않아요?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쉬운 말이 아닙니다. 한때 너희의 그 결정에 대해서 평생 책임져라 죽을 때까지 그것도 죽을 때까지 책임지라는 얘기잖아요.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라 하는 너희가 선택한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책임져라. 진짜 무서운 말인데 전 MZ도 그 정도의 상한 도덕을 갖추면 책임감과 도덕심을 갖추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론적으로.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런 걸 따질 때 전제가 지금 너무 다양한 거예요. 다 자기 위주로 이미 답 정해놓고 나를 돌봐야 한다는 갖다 맞추는 거죠. 이런 간단한 얘기도 좀 생각해보면 심각한 누가 나한테 내가 한 번 한 행위에 대해 평생 책임지라면 책임질 것인가 나는 진다 이러면서 부모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저도 책임집니다. 저도 한 번 한 선택 책임집니다. 평생 영원히 죽을 때까지 책임질 겁니다. 뭐 이런 책임감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. 무서운 말 같아요. 그러니까 나왔으니 책임자라는 말은 진짜 여기 안에는 무서운 남한테는 한 번 한 행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책임지라는 건데 자기에 대해서는 돌아보면 어떨까요?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되게 책임감 강한 세대로 알겠다는 거죠. MZ세대를 엄청 책임감이 강한 세대구나. 그래서 부모한테도 저렇게 요구하는구나.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. 좀 관점을 바꿔서 보면 쉬운 말이 아니라서. 그제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부모한테 말 못했던 건 아니잖아요.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걸 요구하게 됐다 부모한테. 그럼 그걸 요구할 만큼 되게 도덕적인 책임감 있는 세대가 갑자기 지상에 출현한 것인가. 왜 갑자기 반대로 오히려 끝까지 뽕을 뽑겠다는 부모한테 빨대를 꽂겠다는 강한 그 욕망에서 나온 말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. 당장의 파해보다 서로 막 누가 막 말싸움에서 이기냐보다 이런 연구 주제거리 아닙니까 우리가?